되게 그 좋은 작품들을 그렇게 나타났는데 네. 무료도 가죠. 네. 아 근데 한번 시간 되실까 하고 가보세요. 저희 국립현대에서 사계 연구관인데요. 이 공간 안에서 영상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전체 전시 공간입니다. 사실은 평면이 기체감이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이용 붙여가지고 하나의 기체로 만들어봤습니다. 사진을 별도로 촬영을 했구나. 네, 별도로 사진 촬영해서 그래도 죄송해요. 그렇죠. 내가 청년들하고 좀 특별하게 얘기를 좀 하려는데 이렇게 그럼 찍고 그냥 좀 빠져주실래요? 예예. 응? 알겠습니다. 네, 사진 찍고 그 우리 청년 창업인 문화예술인들 내가 얘기를 들으려고 왔지. 예. 응? 내가 이분들한테 뭐 아까도 제가 그 점심을 하면서 우리 청년의 그 사업을 그 청년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소상공인 자영업의 자영업자에 대한 그 국가의 그 지원에 관한 얘기도 들었지만 청년의 경우는 더욱더 좀 세심한 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좀 듣고 왔습니다. 그리고 뭐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크레딧이 쌓인 게 없잖아. 그죠?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좀 느낀 어려움 또 국가가 이런 거를 좀 도와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기탄 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공약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뭐든지 물어보고 해야 되거든요.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의 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.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리듐 전지 그 회사 갔다가 거기 충북 지역의 그 경영인들을 여러 번 뵀는데 지금 이 정부가 당정청 그 정책 회의를 하는데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협회의 임원들도 한 사람 부르지 않고 정책이 막 팍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 정책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.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좀 제가 많이 좀 듣고 정리를 해가겠습니다. 기타 없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. 어떤 거를 정부가 좀 해줬으면 창작 활동이나 뭐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공연 홀 같은 거 대관하거나 이런 것도 합의가 좀 까다롭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 같은 게 좀 약간 차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어떠세요? 시장 안에 난도 가게. 사실은 이제 제가 2020년 9월에 이제 와이프랑 함께 이렇게 인수할 당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. 최악이었고 국거리 시장에 이제 손님들도 너무 안 다니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예예. 자 우리 청년 창업가 화이팅! 자 요즘.